아름다운 가비 나눔으로 부처님의 가족이 되어주셨죠. 안녕하십니까? 부따회 박혜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기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주불교 활성화를 위해서 해관정사와 BTN불교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탐나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탐나에서도 대자비심과 보살행으로 화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법화정 해관정사에서 인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주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서귀포 앞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그야말로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이 느껴지는 이곳은요. 해관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찰에 딱 들어서는 순간 기덕씨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사실은 사찰에 들어오면 어떤 장엄한 기운에 좀 기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장엄한 멋이 있으면서도 또 친근한 그런 느낌도 맞아요. 따뜻하게 전해져서 참 아 이런 느낌이 해관정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신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예. 그 포근함이 또 안정감이 더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주불교 특집으로 마련된 저희 BTN 부따회 제주 해관정사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잘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면서 부따회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예. 역시 안내드리죠. 자, 방송 포교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ARS 번호부터 안내를 해드리죠. 060-800-7000번, 네.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시면 한 통화에 5,000원의 후원 동참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음 닿는 데까지 전화를 주십시오. 후원 동참하시는 방법 다른 것 하나, 바로 정기 후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108배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참여하신 분 중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정남철 박사 황제 황칠 나무진액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BTN 제주 특집 부따회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행정진과 포교중흥의 큰 원력으로 이곳 해관정사를 이끌고 계신 관효주지스님 또 신도분들 모두를 아우르면서 해관정사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고 계시는 강충사 신도회장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출발 우선 네. 해관정사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제주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 지역의 대표 법화 도량입니다. 먼저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희 부따회를 만난 소감 한 말씀,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전해주세요.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서울에서 방영하는 부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언제는 우리도 제주도도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함께 이 부따회에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오늘 마침 제주도까지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살행을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BTN이 제주 지역에 계신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에는 그동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BTN 이 불교TV에 제주 지사가 생기게 되면서 또 제주 부따회가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스님 옆에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는 해관정사의 산 증인이다 맞아요. 라고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 저희 오니까 반가우시죠?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부처님이 좋아갖고 불교를 좋아서 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늘의 여기까지 와준 것 같습니다. 네. 부사회 여러분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다시 없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해관정사의 옛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철학적으로 이렇게 관하게 보면은 필봉이라고 해서 북편을 세운 곳이라 예. 제주도 안에서 제일 선비가 많이 나는 곳이라 아이고 그랬구나 예. 그리고 저 섭섬은 재물이다 예. 재물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동참 참배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든지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더불어 회장님 성불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불. 맞습니다. 네. 법화경영은
직시 선물이며 직시 선물. 6934 69,384자 한자 한자가 참물자라 참부처님이라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자, 우리 해광정사가 자리한 위치 이곳이 사실 제주 불교 성리순례길 제2코스라고 합니다. 기덕씨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지게의 길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960년에 우리 해광정사가 창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포기와 또 자비 나눔으로 함께 해왔던 건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에 와보면 이미 뭐 서귀포 앞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지금 신도 회장님 님도 계속해서 네. 자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연 경관과 함께 또 우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해관정사 오셔서 참배하시고 기도 예. 열심히 하시고 또 사경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예. 소구소원은 물론 또 성불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영험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지스님께서 또 기왕에 또 제주 해관정사 방송을 통해 이렇게 저희가 소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짧게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해관정사는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해관스님에 의해서 창건이 됐습니다. 예. 네네. 그 전에는 여기가 대섭밭 그 큰 절이 있었다 그런 설도 있고요. 네네. 요 옆에 사는 절지기오름 원음이 절지기오름입니다. 절을 직하는 사람이 살던 산이다. 그래서 절지기오름이 있고 그래서 그 네. 원해관스님이 요 옆에 정방사 주지를 지내시다가 이곳에 와서 토굴을 짓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약 18년 정도 되셨습니다. 또 열반하신 뒤에 이제 내가 3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14년 됐네요. 네, 1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와보니까 법당이 열애칠보 전신 그 탑이 낡아서 세멘트로 돼 있어서 무설계로 돼 있었고 그래서 낡아서 종을 한번 치면은 세멘트가 하나 떨어지고 비가 새고 예. 그러는 과정이 있다가 새로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네. 지금 불국사 자체도 법화경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거라든가 또 석굴암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네. 제가 불교나라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예. 여러 군데 다녀봐서 생각해낸 게 팔각으로 팔정도 위에는 팔정도를 생각해서 팔각으로 지었고 네네. 또 이 안에는 법화경 견보탑 품에 나오는 탑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살아니까 탑이 땅속에서 솟아났거든요. 예, 예, 그게 예. 다보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보탑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열어주십시오 하고 아일다보살 즉 미륵보살이 그것을 권청을 하니까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이 다 모이면 이 탑은 저절로 열린다. 야. 그렇게 해서 양옆으로 천부를 미얀마에 있는 그 미얀마에 있는 그 불자들이 직접 손으로 깎은 겁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천부를 다 모셔서 예. 시방세계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상징을 하고 예. 또 이 탑 안에는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진신사리를 모셔서 그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 것도 그 스리랑카 어린이들 앞에 제가 그 매년 약 1,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거를 예. 보내줬다 고맙다고 그 스리랑카 종정스님께서 직접 네네. 우리 절에다가 기증을 해주신 사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관정사가 이렇게 다시 예, 재창건 된 거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 박수를 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만 스님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정말 이렇게 해관정사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어마어마한 힘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스님. 고비는 많았습니다. 예. 제가 이럴라고 죽이 됐나 요즘 그런 말 유행했었죠, 한동안에. 네네네. 이럴라고 죽이 됐었나 하는데 처음 건축을 시작하니까 제가 인연이 잘못됐었는지 제가 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업자에게 조금 좀 사기를 좀 당했어요. 아유, 그래서 약 한 예. 8억이라는 돈을 당하고 한 4, 5년간 불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참 마음은 아팠습니다. 근데 제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게 우리 현직 회장님
또 전직 우리 저 부회장님, 우리 김 회장님 이하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다 저를 믿고 아, 스님 왜요? 스님 잘못하니까 나가세요 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보살님들과 이 불자들에게 보은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이 탑전을 성공하는 것이다. 건립하는 것이다.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다시 이렇게 불사를 하게 됐죠. 아유, 예. 정말 고비가 많았던 예,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해관정사를 찾아주십시오. 열애전 씨 칠봉 묘탑을 보면서 법화경의 그 영험함 그 자체를 그대로 몸소 체험하고 느끼시고 또 불신 깊어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아, 경전 사경도 또 빼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 네. 그 법화경의 가장 큰 공덕이 이제 법사가 다섯 가지 법사가 있다 그래서 경전을 해설, 서사, 여설, 수행하라고 해서 경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네. 남에게 권하는 거 맞습니다. 예. 경전을 가진다는 것은 뭐 책을 갖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내가 그 경전처럼 수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경전을 읽고 또 쓴다는 것은 읽고 쓰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사경을. 그래서 우리 역대 우리가 큰 절에 그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거진 법화경 사경이 많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공덕장이거든요. 법화경은 공덕이 장이기 때문에 그 공덕을 우리가 사경을 한 공덕을 이 탑에다가 공안했다가 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소각도 네. 시켜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탑 안에 사경을 이제 해서 공안도 돼 있고 네. 합니다. 앞으로도 쭉 공안도 할 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고성숙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경을 많이 하셔서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사경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신도님들께서도 많이 사경 수행 많이 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예. 아유,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많이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사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장엄예술의 꽃이자 또 마음을 담아서 불심을 담아서 나의 정진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또 수행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붓다웨 가족분들도 사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불심을 다지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사경하는 모습, 정말 영업한 그 모습 화면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예. 보시면서 아 나도 사경 공덕 쌓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에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부담에도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100만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죠. ARS 번호 060-800-7000번, 060-800-7000. 아, 방송 포교 후원 전화입니다. 한 통에 5,000원의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고요. 무제한으로 언제든지 여러 번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 통화 걸어주시면 어떨까요? 또 여러 번 좀 번거롭다. 나는 정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좀 후원에 동참하고 싶다 하십니까? 정기 후원 전화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BTN은 100만 방송 포교사의 원력을 결집하는 붓다회를 창립하게 된 것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켜 깨닫는 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 복받을 사람들이다. 그래. 국회에서 어떤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식구대로 다 했습니다. 자, 부처님의 참뜻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법화도량 제주 해관정사에서 BTN 불교TV와 또 저희 붓다회가 제주 특집으로 마련된 그 두 번째 시간. 아, 기덕시 해관정사에 오니까 저는 무엇보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특히 신도 회장님 이렇게 뵈니까 과연 이 해관정사의 옛날 모습은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많이 들거든요. 예. 회장님, 1960년 창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열애진 전신 칠보묘탑 이렇게 불사가 완성된 모습, 거의 완성된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환희심이 넘치고 뿌듯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 전에는 여기는 저 이 군데군데 전부 불이 밭 실어놨고 이 지금 절터는 대화 돌팟 불나무가 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학구방 모양으로 큰 스님께서 지었는데 질이 없어가지고 그 불이 밭 담 주변으로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해왔고 위밀에서 걸어서 차도 없고 말도 소도 없이 걸어서 신나요 부분들도 전부 걸어서 여기 와갖고 기도를 해갖고 네.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이곳은 대도시에 있는 큰 사찰과는 다릅니다. 그냥 지역 주민이 소소하게 귤 농사 짓고 한 푼, 두 푼, 쌈짓돈 열심히 모은 돈 그거 모아서 지금 여러분께서 만나고 계신 이렇게 여법한 불사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 스님 그런 생각이 지난 14년간을 돌아보면 소회가 또 남다르시겠습니다. 아주 남다르죠. 제가 기억에 나는 보시가 어느 할머니가 어린이들 손주들 앞에 통장에 500원짜리 100원짜리를 모아서 그걸 이제 돼지저금 통째로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걸 가지고 와서 스님 이거 저기 불사한데 보태십시오 했을 때 그 지금 그 현금이 일부는 부처님 복장 속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잔돈이 그냥 복장 속에 있고 또 어떤 어린이는 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은행에서 그 자기 저금방을 타고 3만 원을 갖고 와서 스님 앞에 이렇게 보시를 해주는 그걸 보고 아이고. 과연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예. 그걸 보면 참으로 부처님의 그 은혜는 충만한 것이고 이 부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뭐 등산굴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 해관정사에서 피어난 이 불법의 향기 온 세계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BTN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안내할까요? 네, ARS 번호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입니다. 한 통화에 5,000원의 후원 가능하십니다. 네. 여러 번 참여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기 후원 전화는 1855-0108번, 1855-0108번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BTN과 함께하는 100만 방송 포교사 BTN 붓다회. 그럼 지금부터 BTN 붓다회 가족이 되는 쉽고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과 전화, 우편, 문자, 팩스, 모바일까지 붓다회 방송 포교사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수화기를 들고 국번 없이 전국 대표번호 1855-0108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주소창에 BTN 홈페이지를 열면 우측 상단 붓다회 후원 메뉴가 있죠. 휴대폰에서는 BTN 앱을 설치하신 후 화면 상단 붓다회 후원을 누르고 같은 방법으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긴 뒤 동참하기 버튼 꾹! 붓다회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는 원하시면 인증과 축원도 함께 올려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붓다회 가족이 되는 전화 대표번호가 뭐라고요? 네, 1855-0108, 1855-0108번. 쉽고 빠른 붓다회 가입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스님께서는 또 해관정사의 주지뿐만 아니라 예. 또 제주불교연합회 회장 소임을 그러니까요. 맡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참 바쁜 일상이실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또 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올해 초에 이제 작년 말에 불교연합회 회장을 맡아달라 할 때 우리 저기 해관정사 불자님들 앞에는 나쁜 소식이죠. 절에 스님이 절에 잘 없어서 뭐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맡아야 될 차례라면은 맡겠습니다. 단 불교는 불고라야 된다. 종단을 조계종이니 태고종이니 법화종이니 뭐 이런 종을 떠나서 네네. 우리는 부처님 일불 제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교를 한다면 내가 맡으마.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 불교를 통불교로 통불교로 화합을 시켜보려고 예,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또 화합의 차원에서는 자기 희생입니다. 어떤 욕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바로 2차돈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다면 내가 2차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시대에 2차돈이 되고 싶다. 스님,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예, 예. 많이 있죠. 예. 이념이라든가 또 정치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우리가 연등축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등축제 같은 것도 축제라는 분위기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냥 재등행렬 예. 이걸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연등 문화 축제로 바꾸자. 네. 올해부터 명칭 자체를 연등 문화 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네. 마찬가지로 연등 문화 축제를 바꿔서 이 연등 문화 축제, 제주도에도 연등 문화 축제가 완전히 정립돼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 노력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모든 어려움을 거기서 극복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정말 네.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스님을 자주 뵙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부처님 아래에서 우리가 불심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주지 스님을 위해서 또 큰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예. 스님 응원하고요. 사실 모든 이 부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예. 스님께서 말씀하신 제주 불교의 그 통합은 그리 머지않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예를 갖춰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엔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믿음과 발언, 진정한 수행의 과정을 이루는 연불의식을 관효스님께서 직접 봉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TV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견하고 이생교자 신망일자고 요가 나영남 요범년 나영남 요범년 나영
연불 한 번으로 능히 80억 겁 동안 지은 죄가 소멸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연불이라는 의식은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 평소에 스님께서 연불하시는 모습 자주 보실 텐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셔요? 뭐로 말씀을 드려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쭉 거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동탐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관현 스님만큼 일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 별로 없어요. 네. 청도 청이지만은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법화종이든 어느 종단에 가도 최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 신도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지스님 어떤 말을 해도 썩내질 않습니다. 썩내질 않아요. 욕도 없어. 아무리 잘못해도 욕도 없고 썩내지도 않고. 불보살 그런 마음 이상으로 가진 신입니다. 자, 우리 주지스님께서 연불 수행의 참 의미를 몸소 전해주셨듯이 부따회는 이러한 모습들 또 방송 포교 활동을 위해 부처님의 그 진리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불자님들의 동참도 아주 절실합니다.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 060-800-7000번, 060-800-7000번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 전화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BTN 붓다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BTN과 함께하는 100만 방송 포교사 BTN 붓다회. 그럼 지금부터 BTN 붓다회 가족이 되는 쉽고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과 전화, 우편, 문자, 팩스, 모바일까지 붓다회 방송 포교사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소화기를 들고 국번 없이 전국 대표번호 1855-0108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주소창에 BTN 홈페이지를 열면 우측 상단 붓다회 후원 메뉴가 있죠. 휴대폰에서는 BTN 앱을 설치하신 후 화면 상단 붓다회 후원을 누르고 같은 방법으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긴 뒤 동참하기 버튼 꾹! 붓다회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는 원하시면 인증과 축원도 함께 올려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붓다회 가족이 되는 전화 대표번호가 뭐라고요? 네, 1855-0108, 1855-0108번. 쉽고 빠른 붓다회 가입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제주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해관정사에서 붓다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행정진과 포교중흥이라는 큰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법화도량 해관정사 점점 그 매력에 쏙 빠지는 느낌인데요. 많은 불자님들도 정말 몸소 체험해보고 느끼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서귀포 앞바다가 쫙 펼쳐진 예. 해관정사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부처님 제자로서 스님 가장 큰 소임하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포교일 거고요.
제주불교연합회장으로서 또 우리 해관정사의 주지 스님으로서 포교를 위해서 스님께서도 참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가장 오래 한 그 포교 활동은 교도소 교화 사업을 한 30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선우회 불자님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선우회 불자님들과 같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매를 맺어서 예. 상담 역할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쩐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장학사업,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제주시에서 올해 10월 9일 날 그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그 동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네. 음악회를 해서 그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배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부문화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 또 내가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음성 공양도 해주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방송국은 많은 불자님들께서 아 나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불교에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보시입니다. 네네. 배품인데 배품을 내가 막 돈이 많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베푸면 됩니다. 기능 기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 없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가장 필요로 쓸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예. 자리에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도 바로 보시잖아요. 네. 그런 배품이 있어야 돼. 동정이 아닌 배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했을 때는 자기를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선시불심하라.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살아온 불자가 되야만이 그게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행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스님께서도 뭐 큰 것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따회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겠지요. 네. 아, 한 명 한 명의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힘이 모이면 또 여러 사람에게 우리 부처님의 법을 전파할 수 있고 또 힘든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따회 활동이 더욱더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ARS 전화 060-800-7000번입니다. 한 통화에 5,000원이고요. 정기 후원 전화 1855-0108번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포교를 위한 부따회 활동의 모습 그중 하나가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곳 제주에서 참 산의 진미가 아주 넘쳐나죠. 아유, 제주의 식재료를 통해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똑똑한 한 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자, 부다의 활동은 사부대중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불법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 주지수님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 부다회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한 말씀 권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불자들이 가장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품이다. 네네. 그 배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첫째는 베푸는 것, 보시섭, 베푼다. 우리가 부따회에 베푼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포교도 될 수 있지만은 많은 어려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 부따회 활동을 도와주는 것. 예. 그리고 이행섭,
이룩 남을 이룩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붓다회에 후원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예. 아마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고 가면은 더 많은 붓다회가 늘지 않을까요? 그럼요. 아,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제주 특집으로 함께하는 BTN 붓다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해관정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관효스님께 또 귀한 한 말씀 또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신도님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 전국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 지혜의 한 말씀, 깨달음의 한 말씀 스님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깨달음이라기보다도 저는 생활불교를 주장합니다. 네.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스님 저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러거든. 왜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하기 전에 쌀을 씻으면서 부처님이시여 보살님이시여 이 밥이 잘 돼서 우리 가족이 먹고 건강하게 해주소서 하는 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우리는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을. 어떤 원이냐. 우리 불자들이 항상 하는 원이 있잖아요. 사옹서원. 맞습니다. 네.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하면 중생이 우리가 뭐 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중생이거든요. 네.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생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를, 그럼 중생을 건지려면 번뇌를 끊어야 하잖아요. 그 번뇌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상대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상대가 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상대가 있음으로써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겉모습이 나와 참모습이 나가 둘이 되면은 항상 욕심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되고 성냄도 네.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번뇌를 끊어버리는 거. 그 다음 그 번뇌를 끊으려면 뭐에? 거짓이 없는 진리에 귀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법문. 부처님의 법문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매자작신념 이하령 중생 득임무상의 속성치불신 매양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노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중생들이 나와 같이 부처님이 되게 할까. 이게 부처님의 생각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면 우리는 불도를 이룬다.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성불한다라 하는 것은 행복해지십시오 하는 소리예요. 행복하십시오 하는 소리가 성불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부처님이 되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됩시다. 예. 제주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저희 BTN 불교TV 제주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예. 붓다회 불신 피어나는 또 향기가 가득한 법화도량 해관정사에서 오늘 함께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만남을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함께해 주신, 동행해 주신 우리 주지스님, 신도회장님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저희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붓다회가 와서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앞으로 우리 붓다회가 많은 회원이 동참돼서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붓다회 회원이 돼서 네. 우리 나라 자체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붓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 오늘 이 불타회 해관정사를 계기로 해갖고 제주도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불타회가 점점 더욱더 발전해갖고 어느 세계에 가도 그 원한 그 기운을 네. 자력을 영원히 빛나주시길 부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부처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이요, 깨달음의 지혜는 너희들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육조 단경에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예.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 참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롯이 나를 돌아보고 또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부따회 후원의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네. ARS 전화 060-800-7000번 그리고 정기 후원 전화 1855-0108번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